이 바에, 꿈 깨는 라디오. 2023년 8월 20일입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자 여러분 출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들으러 못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고 지금 라디오 들으러 안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들으러 오셨군요. 자, 오늘은 음, 요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들. 일단 좀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이제 선선해 질락말락 하지요. 좀 살만해졌지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아주 노을이 멋지더군요. 이제 이 8월 말 정도가 되면은 노을이 멋있고 구름이 멋있는 그런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 계절을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한 8월 말일 정도 그쯤 되면은 대충 이제 저녁때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어디 뒷동산 같은데 등산 해가지고 해질 때쯤 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어제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 세종대왕상 앞에 거기 광장에서 공연이 있어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아주아주 아주 재미있었지요? 일단, 그, 행사를 이번 여름에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 보통 이제 다막 가수, 가수 선생님들과 뭐 이런저런 다 섞여 있는 행사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어 보통 낮에 공연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있던 광화문 광장 공연은 저녁 시간에 오랜만에 또 공연을 해서 아주 재미있었고 그게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매년 이런 그 뭐냐 문화 행사 공연과 막 이런 것들을 하는 행사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싱크 넥스트라는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는 믹스셋을 하나 그 시커먼 시커먼 색 뭐라 그래 썸네일로 되어있는 믹스셋 그게 이제 그 뭐더라 블랙 이스 뉴 블랙인가 뭐였지 아무튼 그 무슨 모토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목에 블랙이 들어가는 곡으로만 간단한 믹스셋을 하나 제작을 하여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셔서 했고 올해는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굉장히 이 행사를 아주 판을 키워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막그 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공연과 디 j 인과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열고 있더랬지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 라인업은 DJ 로엠, 제트비, 요일바, 바가지 바이펙스, 썰틴 그리고 DJ 쿠우 선생님까지 아주 이또 국내에서 날고기는 이 라인업에 제가 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음. 고개 <laughs> 공연을 하러 갔는데 와 광화문 광장이 아주 핫플레이스드만요. 일단 그 되게 잘 해놨어요. 그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지 않아서 몰랐는데 원래 광장이 가운데에 있고 세종대왕상 있는 쪽으로 양쪽으로 그리고 차들이 다녔었잖아요. 도로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러면은 사실 광장에 사람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광장이었던 곳이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인도가 됐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대왕상 있는 그 센터까지 전부 다 인도가 되었다. 인도라 하면 그 인디아가 아니고 사람이 다 있는 길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고 아주 널찍하고 거기에 지금 막 무슨 캠핑의자 같은 것들과 테이블 이런 걸쫙 깔아가지고 쉴수 있는 그런 곳과 막 푸드트럭과 팝업 그 스토어들과 뭐 이런 것도 있고 행사도 언제까지 하지? 이번 주가 끝인가? 아무튼 행사도 막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할수 있게 되었다. 반쪽짜리 광장이 아닌. 한쪽 자리 광장 그리고 정말 진짜 핫플레이스인게 집회가 엄청 많지만요 <laughs> 그래가지고 갔더니 막 온갖 진영의 집회들이 막 거기서 이렇게 와글와글 벌어지고 있었고 경찰도 엄청 많고 그리고 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좀그 멋진 광경이 연출되었어요. 어떤 멋진 광경이냐. 우리 보통 펜타포트나 뭐 이런 그 서머소닉이나 락페 같은데 가면은 깃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대 앞에 쫙 깔려 있고 중간 중간에 긴 장대에다가 깃발이 휘날리면서 막 그런 락 페스티벌의 광경 그것이 이제 그 무대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쫙 있고 저 뒤쪽에 세종로 그 저기 사거리 쪽 그쪽에 지폐 행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락 페스티벌에 깔려 있는 깃발처럼 멋지게 보였다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그 약간 처음에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어, 나름 좀 하드한 음악들을 틀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뭐냐 행사 행사를 가면은 그래도 이제 뭐 하우스도 많이 틀고 뭐 빅룸 같은 것도 틀고 이렇게 타협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 그냥 이제 좀 빡센 음악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냥 하게 되어가지고. 음. 그러곤 하고 다니는데 과연 이 서울 시민들이 이런 음악을 듣고 아이고 내 귀야 이러면서 다들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 뭔가 이 기획 자체가 라인업 이 라인업도 그렇고 잘 돼가지고 초반에 이제 슬슬 로엠 님이 분위기를 슬슬 이제 만들어 두시고 제트비 님이 이제, 빰빰 하면서, 빅룸과 이런, 하우스. 이런 걸로, 빰빰 하시다가, 뒷부분으로 가가지고, 160 bpm까지 쫙 끌어올려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됐다. 제트비님 최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올라가서, 어늘 하던 대로, 하드댄스와 덥스텝과 어 하드스타일, 트랩 등등으로, 달리고 그 다음에 바가지 바이펙스 썰틴 님이 진짜 최고였어요. 그 어제는 그 바가지 님이 테크노를 드시지 않고 드럼 앤 베이스로 달렸는데, 와그 아주 그 진짜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 드럼 앤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약간 놀기가 좀 애매한 비트라면 애매한 비트이기도 하고 뭐 놀기에 따라서 진짜 신나게 놀수 있기도 하고 그런 장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때려 때려박는 드럼앤베이스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그 MC MC 선생님을 또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MC 칸 선생님께서 와그 일단 목소리도 저음 중저음으로 이렇게 막와 하면서 mc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주 조합이 좋았다. 그래서 거의 무슨 그락 앰링 락 앰링에 올라온 프로디지의 무대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텐션으로 다들 아주 저의 뒤에서 저의 다음 타임에서 더. 신나게 달리시다가 이제 d j 쿠 선생님께서 늘 하시던 그 하드하게 때려 받고 그리고 저거 명곡, 명곡 그 뭐냐, 뭐였지, 쿵따리 샤바라가 아니고, 그 빠빠띠라라, 음, 그거랑 초련이랑. 초련은 심지어 DJ 구우 선생님께서 라이브로 하셨습니다.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라이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성황리에 끝난 행사였다는 점 그리고 이 시민 여러분들도 너무 너무 재밌게 잘 놀아주시고 사운드도 아주 그음 베이스가 아주 죽여주는 사운드가 나와가지고 저도 베이스 뮤직을 트는 사람으로서 신나게 공연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DJ구 선생님 또 뵈가지고 음, 결혼 축하드리고 예, 요즘엔 이제 대만에서 주로 계시다가 공연 때문에 잠깐씩 들어오시고 하신다고 그래서 아주 반갑게 또 인사를 나누고 했고 저의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 중에 또 아이고, 저한테 또이 선물을 사오신 분이, 그 지난번에 신도시에서 공연할 때도 그 꽃을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그 분이 또 아티제, 이 빵집 중에 빵집, 아티제, 명품 빵집 아티제에서 또 롤케이크를 사다가 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했고. 음, 내게도 팬이 있더만요. <laughs> 아,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 공연을 하고 그냥 뭐 대기실 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잘그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좀이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공연에서 아니면은 신도시 공연 같이 그런 그런 데서 할때좀더 즐거운 거 같아요. 사람들의 이런 그 열광하는 모습과 또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거를 음,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내게도 팬이 <laughs> I have a fan, I have a apple, uh, fan pineapple apple n 그래서 음, 열심히 음악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어제 아주 즐거운 공연을 하고 집에 왔고요. 아, 그리고, 아, 그 전에, 목요일 날에는, 써너즈 히어님의 첫 공연. 써너즈 그 히어로 활동하신 이후 첫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 그 공연은 이제 새로운 싱글이 발매된 기념으로다가 공연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음, 너무너무 작고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작다는 것은 그 뭔가 이렇게 아늑한, 오붓한 분위기. 그래가지고 이 편성이 써너즈 히어님이 어쿠스틱 기타를 들고 등장을 하셨고 기타, 일렉트릭 기타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퍼커션 이렇게 소편성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써너즈 히어님의 기존 곡들 그거를 고 편성으로 듣는 맛이 또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 언플러그드한 느낌의 고고 구성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써너즈 히어님은 어 뭐막 이제 저한테 공연 전에 아막 어떡 어떡하지 너무 떨려요 막 이러셨는데. 떨리기는 무슨 그냥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너무 너무 역시 역시 가수는 가수다. 그래가지고 공연이 아주 성공적으로 맞춰졌고 그리고 이, 이, 앞으로도 좀 공연을 이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즘 음악가들은. 어, 공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사실 틱톡에서 막 챌린지도 찍고 <laughs> 뭐할거못할거다 해야 되는 게 요즘 음악가인데 공연을 하지 않는 것은 유죄 왜냐 어, 공연으로 듣는 게 훨씬 좋기 때문이죠. 음, 공연을 뭐 워낙 잘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공연 부탁드리고, 이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수변 무대 한 저녁 5시 정도에 수변 무대 딱 괜찮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써너즈 히어님의 공연을 보고 아주 각계각층의 이 뮤지션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제 반가운 얼굴들을 또 뵙고, 이연 님과 그 나이트 오프 이능용 님과 또 이제 공연 뒤에도 놀러 오신 분들이 어, 전용연 님도 놀러 오셨고, 그리고 그 향리의 이지향 님이 또 애프터. 디제잉을 해 주셔가지고 아주 또 분위기가 좋았고 DJ 호돌이 님도 계셨고 아무튼 오랜만에 뵌 저의 지인 뮤지션 여러분들이 반가웠고 음, 그래가지고 뒤풀이도 갔습니다 제가 원래 어, 사람을 별로 만나지 않고 술도 거의 안 마시기 때문에 어, 굉장히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지요. 그랬는데,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뒤풀이까지 따라가가지고, 새벽 한 2시, 3시까지 놀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제이 클래프님하고도 인사를 나누고, 김하일님도 뵙고, 여튼 아주 좋은 재미있는 자리였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음악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란 이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람을 만나면 좋을 텐데, 저의 천성이 좀 노력을 해야 사람을 만나는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또, 먼저 누구한테 연락을 거의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친구도 다 없어졌고, 대학교 친구도 거의 뭐 만나지 않고 그러는데, 연락을 해주는 고마운 친구들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누구를 만나서 노는 것은 열려 있으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뮤지션 친구 여러분들. 언제든지 찔러 봐 주십시오. 저는 항상 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만납시다. 그런 일주일을 보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님 앞에서 공연하고 또 바가지님과 DJ 쿤님 또 오랜만에 뵙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누고. 써너지희어님 공연 뒤풀이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누고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다음 공연까지 제가 드디어 쉬는 주말이 또 이제 생겼습니다. 조금 공연이 한 2주 정도 없고, 2주 뒤에 이제 공연이 또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좀 쉬어야죠. 맨날 주중에 공연 준비하고 주말에 공연하고 이 수박장사 한철장사 열심히 하느라고 바빴답니다. 다음 공연은 9월 9일인데요. 그 퓨처관광 메들리라는 아주 재미있는 기획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던 공연인데 열렸던 공연인데 그거는 그 종로에 있는 국일, 국일관 팰리스 아시나요? 그 콜라텍 고기에서 하는 공연인데 라인업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오공님, CC님, 뭐 등등 그런 이 타이거 디스코님도 아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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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이 한국의 한국의 얼이 담겨 있는 이 DJ들이 다 이제 모이고요. 그리고 이 박사님과 그 저거 오브리 오브리 뭐냐 그 전자 올겐 연주하시는 분들과 뭐 각설이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총출동하는 정말 한국적인 재미있는 공연이니까 그거는 인스타그램에서 퓨처 관광 메들리라고 찾아보시면 아마 그 희한한 계정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예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좀 어, 머리를 비우고 좀더좀쉴수 있다. 아싸.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첫 곡으로. 써너즈 히어 님의 그 새로 나온 싱글 그걸로 오늘 처음 들으면서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너즈 히어의 이지어 듣고 왔습니다. 그 옛날에 한그 충청도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게임을 했대요. 근데 게임을 막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난이도를 낮췄어요. 낮춰가지고 게임을 계속 했는데 그래도 막 계속 죽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야 이거 난이도를 좀 낮춰. 지금 난이도 몇뭐 몇이야? 그랬는데 그 게임을 하던 충청도 친구가 하는 말. 이게 이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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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요. 그렇게 해서 어,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뻥입니다. 어, <laughs> 쉽게 쉽게 가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드셨다고 <웃음> 했고요. <웃음> 이제 여러분 웬만하면은 다 그. 예지력이 상승하시죠 요일바 스타일 이것이 그 충청도와 서울의 혼혈 왕자의 그 스타일 백제 스타일 자 그렇게 <laughs> 해서 써너즈 히어의 이지어 듣고 왔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 여러분들 사연 보내실 주제는 저도 이제 짧, 짧다면 짧은 휴가라면 휴가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휴가는 아니에요. 왜냐면 중간에 또 편집해야 될 영상과 뭐 여러 가지 작은 숙제들이 있는데, 아무튼. <laughs> 본인을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거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재미가 없다면 이 세상 사는 게 무슨 재미인겨?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사연은 자, 다들 또 방학 혹은 휴가들 다녀오셨겠지요? 그래서 다음 주 사연은 여러분의 휴가 이야기. 아주 끝내주는 휴가 망한 휴가 등등 여러분들의 휴가 다녀오신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언제나 그렇듯이 b e f n e t vf.net에 가시면은 주제까지 다 같이 있으니까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부산 공연 갔다 온 이야기를 했고 부산에 대한 사연 보내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묵은지 광어 초밥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부산을 처음으로 가본 서울놈입니다. 4월 초에 오페라의 유령을 보러 한번 6월에 뮤지컬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러 한 번, 총두번 방문했어요. 저에게 부산은 드림시어터의 도시인가 봅니다. 첫 부산 여행의 첫 끼는 돼지국밥이었는데요. 맛이 없었어요. 본전 돼지국밥은 아니고 그 근처 다른 집에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별로라 웽웽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두 번째 여행에서 먹은 수영 본가 돼지국밥은 존맛이더라고요. 걍 처음에 갔던 데가 못하는 거였음. 그리고 저는 밀면이 더 좋아요. 원조 부산 밀면 짱. 신청곡은 딱히 부산과도 뮤지컬과도 밀면과도 국밥과도 상관이 없는 곡입니다. 하고 추천곡으로 마리카 헤크만의 딥 그린 보내주셨습니다. 음, 뮤지컬과 오페라를 좋아하시나 보시는군요. 음. 부산의 그 저기 영화의 전당 쪽에 그 동네가 진짜 막 뭔가 슈퍼 슈퍼 신도시 같은 느낌이여가지고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 있나? 음 그럴 것 같이 생겼어요. 거의 막 시드니처럼 생겼던데요? 시드니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오페라 하우스 스타일의 그런 느낌으로 생겨가지고 음 근데 부산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수영 돼지국밥이 그게 약간 그 스탠다드 같은 건가 보죠? 그 뭐야 대전의 성심당처럼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할매국밥을 가는데 수영 돼지국밥도 한번 본가 돼지국밥 가봐야겠습니다. 그게 진짜 맛집이란 것이 참 희한한 게 그. 사람들이 줄 서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맛집이 딱 있고 그막 옆에도 똑같은 메뉴를 파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 바로 옆에 있는 가게들은 안 가고 다본그 오리지널 그런 곳만 가는데 또 그게 이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니까. 저도 그 전에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갔을 때도 그 원조집이 닫아 가지고 그 옆집에서 어쩔 수 없이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아, 그게 그 차이가 음.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무튼 그래서 이 맛집이란 것은 참또 심오한 세계구나. 아무래도 그 노하우라는 게 있겠지요. 노하우라는 게, 그, 제가 음향 레슨을 받을 때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하우는 남한테 알려줘도 남이 따라 할수 없는 게 노하우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는 아무리 알려줘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그 맛의 세계에도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로컬 맛집들은 막 약간 이제 산간에 있는 맛집들 있잖아요. 차 타고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곳들. 그런 데는 그 맛이 날수그날 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집에서 뒤에 있는 텃밭 이런 데서 직접 그냥 키운 그런 재료들로 만들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어야만 그 맛이 나고 그런 게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역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사한 거 이렇게 가셨다가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마시고. 다들 가는 곳 가시면은 되겠고 밀면 밀면을 제가 부산 가서 요번에는 못 먹었는데 밀면을 맛이 기억이 안 나네 한 10년 전에 친구네 집 놀러 갔을 때 그때 먹어보고 그 이후에 안 먹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밀면 드실 때그 밀면이 부산에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게 근데. 밀면 맛있고, 그게 당기면 맛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밀면 드실 때 이렇게 당겨서 드시면 안 돼. 밀면서 밀면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약간 약했다. 아, 이거 약했어. 여러분 고전 유머인데 원더걸스의 민선예님 아시죠? 민선예님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민선예의 반대말 바로. 당긴 선이 아니지요. 바로 바로 당긴 앉은 아니오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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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이의 당긴 앉은 아니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 그이쟁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괄호치고 10년 전에 갔다 와서 맞는 정보가 아닐 수도 괄호 닫고, 가족들이랑 같이 부산을 차 타고 갔다 왔었는데요. 겨울 부산은 진짜 재밌었어요. 바다 근처라서 날씨도 따뜻하고 날씨는 좋았습니다. 부산에서 국밥이 또 유명하다고 해서 처음 선지 해장국도 먹어보고, 회도 먹고 진짜 맛집 천국에 예쁜 관광지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산하면 생각나는 것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렇게 저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운전을 꽤 하셨는데 부산은 그냥 다른 나라 같았다고 기억하십니다. 그때 부산에 엄청 복잡한 로터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한 30분 정도 뺑뺑 돌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차에 내비도 없고 종이 지도로 갔어서 약간의 감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었는데 신호등도 이상하게 되어 있고 도로도 되게 좁고 많이 막히고 엄마가 운전하면서 당황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긴장하시면서 운전하셨던 기억이. 그리고 진짜 차주들이 빡셉니다. 분명 왼쪽 깜빡이를 켰는데 오른쪽으로 가거나 차선 변경을 위해 끼어들기 시도했는데 개같이 실패해서 빙빙 돌거나 지대가 높은 곳이 많아서 월미 유발하는 도로 등등 초등학생 때가 써서 기억이 미화될 법 판데도 결국 매드맥스로 기억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근데 부산 진짜 놀러가기에 최고인 것 같아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재밌었고 그 태종대인가 걷기에도 너무 좋은 곳도 있고 정말 극악의 도로였지만 재밌었던 도시였습니다. 하시고 추천곡으로. 1975 대한 연불 1 0일차더 1975에 if you are too shy let me know 보내 주셨습니다. 1975년도에 대한 했었는데 못 가셨어요? 그때 대한 했었어요. <laughs> 그 예. 부산에서 운전 그 매드맥스라는 거 약간 근데 저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민화된 그런 거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아니지 올해 초지 올해 초쯤에 봄쯤에 갔었나. 그 거제도 갔었거든요. ktx 타고 부산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거제도에. 쏘카를 빌려서 갔었는데 부산 시내에서 이제 먹을 거 찾아 댕기면서 운전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근데 물, 물론 그 신호등이 막 방향 돼 있는 신호등이 있, 있고 막 그런 헷갈리는 곳들이 있는데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비슷한 거 같아요. 어떤 기억인데 운전하기.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 뭐냐? 이게 언덕이 많잖아요, 부산에. 그리고 좀 뭐야, 초행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길도 좁고 그러면은 당황스러운 경우, 경우가 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게 있어요. 내비가 워낙 잘돼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전방 뭐3 0 0 m 앞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붙어서 가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차선으로 가세요. 3차선으로 가세요. 요거 그게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움직일 수 있어서 덜 당황하는 게더 있을 순 있죠. 10년 전에 운전하실 때는 지도 보고 하기에는 그 표지판 보고 하기에는 빡셀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 그 부산에서 저기 거제도 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 공업단지들이 있는 가덕도 쪽이랑 이쪽 거기는 길은 넓은데 대형 트럭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무섭긴 하더만요 음, 그런 게 약간 저는 오히려 매드맥스의 느낌은 그런 데서 좀 얻었고 그 부산 분들이 계신다면. 어, 소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부산이 분노의 도로가 아니라는 음, 제가 느끼기에는 어, 생각보다 그렇게 겁먹고 갔는데 음,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서울에서도 음, 요즘에 워낙 그 미친 운전자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차에서 그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이라고 하죠. 그 기능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 인간들이 다들 어? 손 놓고 막 핸드폰 보고 안전장치 그런 거 이제 전방 추돌 방지 막 이런 거 믿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믿고 운전을 똑바로 안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면허 뺏고 차도 뺏어가지고 그거 다 이제. 저거 경매로 올려서 싸게 팔고 그래야 돼. 요 <laughs> 내가 분노해도 룸데? <도로인데>? 난가? <laughs> 그렇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회, 회 얘기를 안 했구나. 그, 저도 그거를 처음 느끼게 된게 제가 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그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해운대 앞에 있는 그회 타워가 있어요. 그런 바닷가 앞에 회 횟집이 타워로 돼 가지고 1층부터 뭐 10층까지 다 횟집인 그런 곳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친구 부모님이 저희를 데리고 가서 광어회를 사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광어 하면 그냥 어뭐 그냥 그 허연 생선 그거 거 그냥 막쌈싸 먹고 그런 생선이라고 생각 가잖아요. 근데 특히 광어가 좀더 그런 것 같은데, 광어는 바다 앞에 있는 그런 곳에서 시장 같은 데서 사가지고 먹으면은 단맛이 납니다. 그게 진짜 오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속초에서도 속초 중앙시장에서 광어 사다가 먹었을 때도 단맛이 나고, 광어는 바닷가 앞에서 사 먹어야 그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 회 먹고 싶다. 이제 근데 그 아니다. <laughs> 아니다. 음, 괜히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음, 그래서 부산, 부산 진짜 근데 너무 매력적인 곳인 것 같고, 이게 보통... 저는 그 여기 이제 백제 백제 매니아지만 백제가 한 가지 갖지 못한 게 있어요. 백제는 비옥한 농토와 아름다운 문화를 가졌지만 백제가 갖지 못한 것은 재미와 맛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백제 백제 지역에 뭔가 맛집이 확실히 이 남쪽에 비해서 그 뭔가 이렇게 익사이팅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쪽 동네들은 여수 갔을 때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냥 진짜 먹으러만 가도 즐기고 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특히 부산은 거의 뭐 이제 서울, 우리나라가 서울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프라와 이런 것이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부산과 대구 요 정도가 이 서울이랑 맞짱 뜰 만한 그런 느낌인 거 같고 이제 저는 서울 토박이지만 서울 사람이 가도 아 부족한 거 없다. 오히려 오히려 막 뭔가 더 익사이팅한 맛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국내가 부산이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묵은지 광어 초밥님과 귀쟁이님의 재미있는 부산 이야기, 부산의 맛과 멋, 그리고 바랄라로 갈 수도 있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아 부산 제대로 놀러가고 싶다 요번에 갔을 때는 공연하러 가가지고 하루 만에 올라왔는데 이제 고양이 우리 맥스 고양이 봐줄 사람 한명 구해놓고 한 2박 3일 정도로 부산과 거제와 저쪽 해가지고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니고 오고 싶네요. 음. 그렇게 해서 사연 들어보았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천곡 오늘의 추천곡은 우리 명품 음악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곡들답게 두곡다 합격입니다. 그래서 마리카 헥만의 딥 그린과 더1 9 7 5에 If You Are Too Shy, Let Me Know 두곡다 듣고 오겠습니다. 고고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자 2부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바로바로 바로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입니다. 자 지난주에 2023년 7월에 요일 바가 좋게 들은 음악들. 어, 하고 있었지요. 이어서 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제임스 블레이크의 새 앨범이 꿈틀꿈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플레이잉 로버스 인투 헤븐이라는 앨범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공개 선공개를 한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제임스 블레이크의 빅 해머. 일단 듣고 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블레이크의 새 앨범 선공개곡

어떻게 보면은 어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해 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요런 걸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이 이런 이런 그 사운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고 나서 흠흠 흠 해서 어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요런 소리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은 익숙한 사운드를 좀 이렇게 익숙하게 좋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런, 이런 소리를 만들어 놓고 어 요걸로 곡을 만들어 쌓아 올려봐야겠다 곡에 이제 오히려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이 크리에이티비티.

이 이제 롤랜드라는 회사에서 뭐 여러분들이 피아노나 뭐 요런 걸로도 익숙하실 그 롤랜드라는 회사에서 70년대인가? 음, 그때 자, 이제 여러분, 밴드에서 드러머가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리듬 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해 가지고 TR808이라는 이 드럼 머신을 만들었어요. 요거가 이제 아날로그 회로로 되어 있고 이 전기레, 전기의 이 전압의 차를 이용해서 소리가 나는 이 아무튼 신디사이징 되는 이 드럼 머신 사운드를 만들었는데 어, 처음에 출시했을 때 망했습니다 왜냐면은자 어, 여러분 드러머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컴퓨터에게 드럼을 맡기세요 했는데 전혀 그 드럼 그록 음악 하던 사람들이 쓰던 그 드럼 소리랑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이런 콩콩 딱 하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뭔 이거를 드러머를 해고를 해 이러면서 망했어요 이게 안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재고가 돼가지고 떨이 떨이 이렇게 됐으니까 싸잖아요 그래서 이 80년대에 힙합 하던 사람들 뭐이 클럽 이제 이런 하우스, 댄스, 막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싸네, 이거 틀어놓고 음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만들다 보니 이런 이 댄스 뮤직과 힙합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될 그런 아이코닉한 사운드가 된 것이 바로 이 TR-808이라는 전설적인 드럼 머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요즘은 이 원조 TR808 상태 좋은 놈. 이런 거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가지고 그냥. 근데 그런 거살 필요 없죠. 다 이미 샘플 엄청 많이 풀리고. 아무튼 뭐 그런 그런 것인데 이 원조 사운드가 아주 듣기가 좋은 곡이었고. 이 여기에서 이 1분 32초부터 이제 이거 맞아. 이거 안 맞아. 이거 이거 맞어, 이거 안 맞어, 이거 맞어, 이거 맞어, 이건 그, 그 주술 같은 그 목소리가 나오지요. 그게 이제 또요 약간 이 누가 했는지 피처링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영국에 있는 어떤 분이 했겠죠. 그 영국에 있는 그, 어떤 분이 했을 느낌이고, 여기에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영국에서 나오는 그런 랩 이런 것에 또 그라임이라든지 이런 장르의 그 맛이 또 있죠. 그 스크릴렉스가 같이 해가지고 저또 이제 그 럼블 럼블에 피처링한 그 플로우단도 그렇고 이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주술. 주술 스타일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 이제 곡이 단조로울 수 있는 요 비트에다가 아주 멋진 느낌을 넣었고 그 목소리가 나오면서 드럼 패턴도 뭔가 약간 복잡해지고 막이 베리에이션을 막 넣으면서 멋져지는 것 같아요. 음 들으면서 그냥 어 그런 어, 패턴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 보면 알겠지요. 그리고 어,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안 맞아 이거가 3분 14초에 이제 두 번째 나올 때는 그한 옥타브를 올리지요. 그 다른 사람이 한것 같진 않고 요 원래 했던 사람 목소리인데 한 옥타브를 올려가지고 더 약간 좀더 고조되는 이절에서는더 다이나믹해지는 그런 느낌을 내면서 음, 그 뒤에 나오던 그 하던 그 신디사이저로 만든 요상한 소리 있잖아요 걔를 DK라는 것을 늘립니다. DK가 무엇이냐 그 음이 가장 소리가 큰 부분에서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요거보다 딱 요게 더 D.K.가 긴 거죠. 그래가지고 윙, 윙,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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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거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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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은 D.K.가 길어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그더 고조되고 계속 계속 쌓아 올라서 뒤에서 좀 와장창 되는 느낌을 이걸 조정을 함으로써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음 역시 이 제임스 블레이크는 제가 가장 엄청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고 배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이 또 기대가 되는 게그 8월 요번달그 초에 한 곡이 또더 공개가 됐거든요. 선공개가. 어 그거는 그거 아주 아주 그 댄서블해요. 그것도 이미 이제 8월에 요들송에 합격이 됐겠죠. 그리고 이 앨범은 9월 6일인가인가 그때 나온다는데. 아 이번에 또 뭔가 약간 그 음, 기대가 됩니다. 이 제가 이 프레더 게인과 스크릴렉스 그이 그것을 이을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그이 핫. 함을 이어가는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블레이크의 빅 헤머 들어봤고요. 다음 곡은 제이 해이든 하이든과 임팩의 글로벌 워닝입니다. 글로벌 워밍이군요. 지구 온난화라는 뜻이지요. 음, 듣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어, 좋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 헤이든과 임팩의 글로벌 워밍 듣고 왔습니다. 요 곡에서는 아주 맛있는 곡인데요. 어, 이 우리가 쿵짝 쿵짝 쿵 짜작 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네 박자 속에 여덟 박자도 있고 열여섯 박자도 있고 눈물도 있는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주 이 뭐라 그럴까요? 능숙하게 비트를 쪼개는 리듬을 쪼개는. 리조남 요런 느낌의 그것을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든 곡인데요. 일단 처음에 신디사이저 그 뭐라 약간 뭘까 뭐라... 패드 그 홍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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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코서코주쳐주있잖 있잖아요. 라랑얘홍 이거를 사이드 체인으로 트레몰로를 걸은 것일까? 그냥 아무튼 사운드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건지 얘는 1, 2, 3, 4, 웅랑웅랑, 웅랑웅랑, 이렇게 한마디에 8개의 비트가 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이 신디사이저는 8비트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웅랑웅랑, 웅랑웅랑 하는데 드럼은 기본적으로 쿵딱, 쿵딱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4비트라고 할게에는 이제 약간 오프 비트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하프 비트의 트랩 힙합 스타일의 비트가 깔려 있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서브 베이스가 있잖아요. 걔는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16비트로 한 번씩 조져주고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요즘에 아주 익히 히트한 그 스크릴렉스의 럼블에서 그거를 이제 아주 제대로 보여줘 가지고 좀 다들 이거를 많이 많이들 쓰고 그러는 심증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 베이스를 16비트로 조져 주는 거 요게 사실 이제 그런 그덥 뮤직들에서 전부터 많이들 쓰던 그런 것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좀 대중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베이스로 16비트 쪼개주면서 또 이제 중간에 한번 브릿지 같은 부분에서 톡톡톡톡톡톡톡톡톡 하면서 브리 그 퍼커션 퍼커션이 약간 브레이크 비트의 느낌으로 또 16비트로 쪼갰다가 다시 아무튼 그런 식으로 4비트 요소, 8비트 요소, 16비트 요소 이런 애들이 다 섞여가지고. 여기서 한번 나왔다가, 한번 빠져줬다가, 나왔다가, 얘가 또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굉장히 플렉서블한 그런 어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내주는 곡입니다. 그리고 막 1분 42초에는 이제 킥이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제 뭐야 스트레이트하게 해가지고 오 달리나 싶다가 다시 드랍해서 그궁특특특팡그궁특특특특팡특특 이런 식으로 1 6 비트와 그 하프 비트가 섞인 그런 또 트랩 느낌으로 다시 탁 갔다가 그런 쪼이고 풀고 이런 게 아주 인상적인 곡이고요. 이거 약간 멜로디가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요일바의 메시업이 탄생하는 거죠. 음, 아무튼 되게 희한하고 좋은 곡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제이 헤이든과 임팩의 글로벌 워밍 듣고 왔고요. 아, 개인적으로는 앨범 커버를 좀더 까리한 걸로 하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게 약간 좀 이뭐 그 AI 제네레이터로 만든 건지 폰트는 또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어, 다음부터는 이런 멋진 음악을 만들면은 앨범 커버도 좀더 멋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이니까 우리나라 말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알아들었다면은 음, 선배로서 선배로서 해주는 충고니까. 우리나라의 선후배 문화 잘 받아들이고 앨범 커버 좀더 신경 써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곡은 펑츄얼의 리피팅 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멋진 곡이지요. 이렇게 심플한 게 이게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음,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클래식한 느낌의 그런 하우스로 가다가 드랍에서딱 갑자기 테크 하우스로 딱 바뀌는 고 데뷔가 아주 멋진 곡입니다. 요게 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요런그 그 코드 코드 이렇게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음, 코드 메모리 기능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그런 건데 이게 뭐, 음, 뭐 그렇게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옛날에 하우스 음악을 만들 때 이제 우리가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 멜로트론 사운드 같은 건가? 아무튼 간에 이런 코드를 칠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코드를 하나 짠 칩니다. 그거를 샘플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샘플을 이 음의 높낮이를 그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죠. 그 코드 자체를 빠빠빠빠 빠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한 음계 안에서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으면은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고 나머지는 오음 그 음정인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화성 이런 게 생기는 건데 곡에 만약에 도미솔을 친 거를 그냥 계속 샘플러로 음만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음계 안에서 코드를 맞게 치는 그 뭐라 그럴까 장음계와 단음계 요거를 맞게 쳐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장음계만 뭐 이렇게 뭐야 장화음 아장 장화음과 단화음을 그 음계 안에서 맞게 쳐지는 게 아니라 장화음으로 친 거를 샘플러로 음만 이렇게. 계속 바꾸면은 장화음이 계속 그냥 고 상태로 음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진 이 클래식 하우스 음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런 느낌의 이런 코드와 그리고 이소울풀한이 목소리, 요게 합쳐진 이 아주 클래식한 하우스 느낌, 거기서. 테크하우스로 넘어가는. 근데 그거를 연결해주는 게중 그 이제 중반부터 뭐뭐 뭐, 뭐라 그런더라 가사가 뭐 work for me, 뭐 dance for me, 뭐 요건가? 아무튼 뭐그 중얼중얼하는 가사 있잖아요. So me, 소 o me, 뭐 이거. 걔가 이제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걔는 두 군데에서 다 나온, 나오는 그런 다리 역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능숙하게 요대비를잘 그 만들어냈고, 또 이제 이 곡이 더 까리한 이유, 우리가 이 댄스 뮤직에서 앞에 코러스 있다가 중간에 빌드업 가다가 뒤에 드랍 부분 나오죠. 드랍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춤추세요 하는 부분. 근데 <laughs> 음. 그 빌드업에서 <웃음> 하수들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까까까까까까까까까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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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laughs> 리듬을 뭔가로 쪼개가지고 4비트, 8비트, 16비트, 32비트 비트 하고 1, 2, 3, 4 하고 공땅공땅 요건 이제 하수 EDM 하수 그러고 고수들은 오히려 이렇게 그냥 융중융중융중 하면서 이곡 자체의 이런 사운드나 요런 걸로 살짝 그 고조되고 살짝 빠지는 느낌 요런 거를 줬다가 트랩을 그냥 슥 하고 집어넣는거죠 트랩을 슥 집어넣으면은 웅땅땅땅 하면서 그게 이제 고수들이 하는 것음 그래서 이 고급 EDM이다 요것은 고급 댄스 음악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뭐랄까 단순한거를 굉장히 이렇게 슥 잘해내는 마치 뭐 우리 그 길에서 붕어빵을 구우는데 붕어빵에서 붕어빵 뭐 이렇게 그냥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 꼬리에 이런 거잔 밀가루 반죽 이런 거 남지 않게 그냥 슥 구워 가지고 완벽하게 타지도 않게 구워내는 그런 것처럼 만들어진 고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몬스터캣에서 발매가 되었군요. 아, 몬스터캣이 굉장히 그 뭐랄까 이 큐레이션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멋진 단순하지만 멋진 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보았고 다음 곡, 야, 야 나왔다. 스크릴렉스와 보이즈 노이즈 둘이 함께하는 것은 그 도그 블러드라는 그 프로젝트 팀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두 분이지요. 스크릴렉스와 보이즈 노이즈의 파인데이 앤섬 듣고 오겠습니다. 스크릴렉스와 보이즈 노이즈의 파인데이 앤섬 듣고 왔습니다 아또 아, 해냈다 스크릴렉스가 요즘 그이 하우스와 음 암튼 음 약간 그 뭐랄까 하우스보다는 조금 빠른 그런건데그막 프레드 어게인과 함께 막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아무튼 걔러지, 걔러지 스타일의 하우스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요거는 어, 보이즈 노이즈와 함께 하면 또 색깔이 또 이렇게 나오지요. 음. 이, 일단 굉장히 뭐랄까 스트릭트한 느낌의 이 비트 그러면서 그 저음이 신 진짜 신기하게 신기 신기하게 이런 식으로 그 저음이 훅훅훅훅훅훅훅훅훅 디펜스처럼 훅훅 저음 요거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깔아 두잖아요. 요게 약간 그 저거죠. 그 테크노 사운드의 그런 음 역시 보이즈 노이즈의 입김이 아마 훅훅훅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음이 아, 그전에 요 곡은 그 옛날 그 90년대에 나온. 오프스3라는 그, 저 아티스트의 It's a Fine Day라는 그 곡을 리메이크? 리메이크, 샘플링? 한 곡이거든요. 그리고 이 오프스3의 It's a Fine Day 요 곡은 또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찾아보니까 83년에 나왔다고 하네요. 에드워드 음, 발톤의 'It's a Fine Day'를 오프스 3가 커버한 곡을 또 샘플링 혹은 커버해서 스크릴렉스와 보이즈 노이즈가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원곡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음, 또 재미있을 것이고 음, 아무튼 그 도그블러드 그 프로젝트로 할 때도 그렇고 이 보이즈 노이즈와 함께하면은 굉장히 이런 이 뭔가 단단하면서 테크노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이런 곡들이 또 나오는데 스크릴렉스의 이 재미 요소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서 아주 좋습니다. 음. 뭐, 뭐, 음. 이제 요 곡에서 좀 흥미로운 사운드라고 하면은 일단 어 중간에 보컬을 이렇게 잘라서 찹찹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트랜스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니까 러 우리 트랜스 장르에서. 뭐 슈퍼 소우 이런 리드 같은 사운드들을 막 팍팍팍팍팍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음, 그런 음, 것을 많이 씁니다. 고기에서 이제 차용해 온 그런 그 리듬, 리듬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로 약간 90년대에 대한 그런 90년대 댄스 음악에서 모든 그런 것에 대한 오마주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2분 23초에 그 저거 뭐냐 드랍이라고 하죠 드랍 음 드랍이라고 쓸게요. 드랍 나오기 전에 is going to 요 요거를 요상한 사운드로 좀 괴기스러운 사운드로 이거 좀 해야 한 다음에 나올 때그 뒤에 나오는 드랍 거기서 fine day tomorrow 원디콜 같은 거 하는 소리가 이제 따라오잖아요. 음. 곡에 딱 스크릴렉스 스타일이거든요. 그니까 스크릴렉스가 뭐 앞부분에 뽕뽕뽕 요런 소리내고 뒷부분에 끽끽끽끽뽕뽕뽕끽뽕 요런 식으로 그 앞부분에 요 소리 뒷부분에 끽끽끽 요런 소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기고 받기 요런 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음 요거는 아요거 스크릴렉스가 요 부분에서 이제 요런. 이런 소리 이거 이거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음, 그렇습니다. 어, 그 트랜스 게이트 그거는 약간 이제 그 소리를 이렇게 중간 중간에 딱딱딱딱딱딱 딱딱 끊어줘가지고 그걸로 리듬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베니 베나시의 Satisfaction에서도 뜨르르 뜨뜨뜨뜨 뜨뜨뜨뜨 고게 게이트라면 게이트로 볼 수도 있죠. 연주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음, 아무튼 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입니다. 뭐, 이제 옛날 그 TS2 음악들에도 그런 거, 이렇게 빰빰빰 하는 소리들 가지고, 막 파파파파파파파파파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많이들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 게이트가 뭐예요? 문이잖아요, 문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한다고 해서 게이트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뭐요거는 제가 <laughs> 열심히 듣느라고 메모를 많이 못했네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도 그냥 오. 스크릴렉스 요즘 이런 거 하는구나 멋지네 하고 들으시면 되고 아 진짜 그 <laughs> 옛날에 스크릴렉스 처음 나왔을 때막 2010년대 초에는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어 이게 무슨 음악이냐 뭐 댄스 뮤직을 완전히 무슨 애들 장난으로 만들었네 이러면서 <laughs> 막 브로스텝이다 막 이러면서. <laughs> <laughs> 엄청 엄청 되게 그그이 댄스 꼰대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지금은 스크릴렉스가 막뭐 만들면은 다들 막와 역시 스크릴렉스 님 선생님 막 댄스 음악을 씹어먹으셨다 하고 하는 게예 사람이 그래서. 뭐든지 기존의 것에 익숙해서 함부로 뭔가 새로운 것을 속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때가 있었지요. 다음 댄스 음악은 어떤 게또 이제 새로운 게 나오려나 좀 약간 정체된 지한 5년 이상 된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진짜 큰 흐름이 바뀔만한 게 없고 그냥 기존에 있던 장르에서 사운드만 조금씩 바뀌는 정도인 것 같은데 저도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많이 되고 음 그렇습니다. 스크릴렉스님이 또 뭔가 해주시겠지. <laughs> 음 그래서 들어보았고요. 다음 곡. 듣고 이야기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툴노와 스케프시스와 샬롯 플랭크가 함께한 레이브 아웃 된고같습니다아 요즘 곡들이 다 이렇게 3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곡들이라서. 듣다가 메모하다가 금방 또 돌아왔네요. 음. 요것이 제가 마음에 든 이유는 역시 이것도 이앞 부분과 드랍 부분의 그이 뭐라 그까 퓨전 퓨전의 맛이 아주 좋기 때문이죠. 앞 부분에서는 약간 그 이런 그 레게 스타일의 궁짝 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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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사 비트로 이런 음, 느낌으로 가다가 드랍에서 드럼 앤 베이스로 달려주는 이이 뭐랄까 대비 데뷔, 대비와 또 섞임 여기에서 오는 신선함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감명시키는 아르페지에이터 아주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들어보았고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음,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잘안 나옴. 음, 잘 모르는 분들인데 앞으로 사이좋게 알아가도록 합시다. 음악이 중요하지요. 저도 막 음악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평론가 선생님들처럼 사람의 모든 그런 거막 이런 거랑 뭐 장르적인 뭐 이런 거를 다막 알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제 음악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기법을 썼다, 뭐 이런 음향적인 효과가 곡을 만드는데 어떤 또 결과를 내주는지 뭐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좀더 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부분은 은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 그래서 요일바가 들리는 막 요들송 오늘은 한요 정도 요 정도로 하고 나머지 7월의 요들송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요일바의 꿈깨는 라디오 오늘은 그래가지고 우리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 보낸 이야기와 세종대왕 앞에서 EDM 튼 이야기들. 그런 걸로 이야기 해보았고요. 아, 어저께 너무, <laughs> 어저께 너무 신나가지고 달려가지고 집에 와서도 그 분칠한 거랑 머리에 그 스프레이 뿌린 거랑 뭐 이런 거다와 모르겠다 이러고 쓰러져서 잠들었거든요. 음, 어제 너무 달려서 약간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알찬 방송이었지요. 언제나 알차고 이 뭐라 이 고품격 명품 음악들과 함께하는. 요일바의 꿈깬 라디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아마, 그리고 이제, 그, 저의 유튜브 그 채널이 말입니다. 요, 요일바 채널. 아마 한, 요번 주가 지나면은, 그, 슈퍼챗을 할수 있는 그, 뭐라고, 그 자격 요건이 아마 충족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도 또 이제 부업이 생기겠죠. <laughs> 그럼 더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동기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다시 듣기도 들어주신 덕분에 곧 슈퍼챗 기능을 달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1000시간을 더 채우면은 이광고또그 뭐라 그래 유튜브 파트너 고거 돼가지고 광고 수익도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열심히 달려서 자 경제적 자유 실천하자 <laughs> 경제적 자유 파이어 파이어족 돼가지고 이제 놀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제가 가끔씩 라디오를 하기가 좀 이렇게 귀찮아질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들어주시고 하니까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출근하고 일요일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채널에 지금 너무 안 올린 지 오래 돼가지고 본 채널에다가 그 에디 에딧, 요새 에디시랑 메시업을 이제 새로운 걸 거의 안 만들어가지고 일단 밀린 것들 좀 밀린 것들 안 올린 것들 뭐 있는지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저도 다 까먹어가지고 옛날에 막그 sm 공연하고 막 그러면서 만든 것들 중에 안 올린 것도 꽤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썸네일 작업도 하고 해야 돼 가지고 미뤄뒀다가 까먹었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 이제는 저의 그 오리지널 트랙도 작업을 하고 그러면 더 좋겠지요 이제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료도 받고 부의 추월차선 <laughs> 부의 추월차선 추월해야지 추월은 어 항상 좌측 상위차로로 해서 추월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선이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항상 추월을 마친 후에는 비워둬야 하고요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정속주행 아니지 정속주행이라 그래서 자꾸 그 과속충들이 그 정속을 하면은 뭐뭐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고속도로 1차로의 지속 주행은 어, 단속 대상입니다. 추월을 끝내면은 항상 어, 하위 차로로 내려와야 해야 하고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리지널 트랙 작업을 또 이제 해야죠. 제가 아 이거 어제 생각한 거거든요. 어제 어제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여러분들에게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일 바밤꿈 깨는 라디오 끝까지 들은 여러분들에게 약스포 새로운 이 저의 오리지널 트랙으로 이루어진 어 EP 같은 것을 낸다면은 이미 그 EP의 제목부터 앨범 제목부터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어저께 바로 쉽게 씌어진 댄스 뮤직.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쉽게 쓰여진 댄스 뮤직 그 생각 난 김에 쉽게 쓰여진 시 한번 또 읽어봐야겠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댄스 뮤직이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댄스 뮤직. 음, 이, DJ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 댄스 뮤직을 만들어봐야겠죠. 이게 우리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댄스 뮤직이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 우리가 댄스 뮤직이라도 해도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야. 너무 쉽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EP 제목은 쉽게 쓰여진 댄스 뮤직, 한국 대중음악상 기다려라. 한번 쉽게 써보겠습니다. 제목 이렇게 해놓고 진짜 막... 개 복잡하고 한 10년 걸려 가지고 만들어서 내는 게 그게 간지인 거 아시죠? <laughs> 그래서 아마 한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그렇게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원에서 이 신디사이징 강의도 듣고 해가지고 아, 이제 좀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쉽게 쓰여진 댄스뮤직. 무튼 그래서 유일바의 꿈깨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 이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살기 좋아지니까 어 이렇게 바람도 많이 쐬시고 또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지요. 우리는 외로움 속으로 또 이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꿈 깨요.